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신생 정당이 가장 많은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비례의석을 노린 소수 정당들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가 가장 많이 등록한 청주 서원구의 경우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가 62.5%를 차지합니다. 청원구는 6명 중 4명이 배당금당 후보입니다. 충북 전체로 보면 절반가량을 차지해 집권 여당보다 많습니다. 허경영 씨가 대표인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전국에 1,000명의 예비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세 이상 월 150만 원 지급, 결혼 시 1억 원 지원, 수능 폐지 등 의욕은 넘치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4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1년도 안 된 당이 공격적으로 후보를 낸 것은 비례의석 배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받지 못해도 기탁금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선관위에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정당은 50여 개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3% 득표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역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이른바 비대중정당이 3%를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대 때 진보신당이 얻은 2.94%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메이저 정당들과 그에 분파된 일부 정당들만 3% 이상을 득표하게 되고 나머지 정당들 같은 경우는 1%조차 득표 못하는 정당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 비례의석을 향한 소수 정당들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주 서원구를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4월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장이 청주 상당에 출사표를 던졌고 청주 10선거구의 이인선 전국위원 겸 도당 민생위원장을, 영동 1선거구에는 박보휘 도당 여성위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양당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도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할 것입니다. 청주 서원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이광희 예비 후보는 같은 당 오재색 국회의원을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원구 지방의원과 당원들의 이장섭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 자신의 측근들까지 동원했다며 이는 사선 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까 그 뒤에 보좌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서 계셔서 그게 좀 그게 뭔가 사선식이나 하셨던 분이 참.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를 가리지 않는 예비 후보들의 날선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영동의 한 폐교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한 영농법인에게 부지를 팔려고 하자 바로 옆 부지에서 노동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반발하며 한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 안뜰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이불과 간단한 집기류, 스피커가 놓여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이 영동의 한 폐교 부지 매각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폐교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해온 노동대학 측은 마을 주민이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로 옆 폐교 부지를 마을 영농조합에게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빨갱이로 음해한 실체 없는 유령 법인에게 땅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죠. 우리를 그렇게 음해해서 몰아내려고 했던 부분을 교육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은 노동대학 측과 상관없는 폐교터를 영농법인에게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대학 측이 지난해 말로 만료된 재임대 계약에 응하지 않은 만큼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대부대 있던 그 폐교 재산 외에 다른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수용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초강수에 대해 노동대학 측이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다음 달 초쯤으로 알려진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J 뉴스 최윤광입니다. ESG 청원이 금강유역 환경청에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접수한 가운데 해당 지역 총선 주자들이 잇따라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협의 시한도 매우 촉박하다며 부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금강유역 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청장을 면담하고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자부에 접수한 가운데 시민대책위원회는 LNG 발전소가 내뿜게 될 오염물질이 심각하다며 주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부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조정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은 해마다 만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찾는 이른바 조정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에 맞춰 일제히 루잉을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팀워크를 맞춰갑니다. 아시아 주니어 조정대회와 세계 주니어 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30명의 국가대표 상비군이 동계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국내 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가서 메달을 따오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충주종합운동장은 실전과 체력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평입니다. 국제대회를 치른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 시설들이나 기반 시설들이 선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탄금호 경기장이 이른바 조정성지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1만여 명의 선수가 이제 전지훈련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탄금호 조정경기장을 다양한 수상 스포츠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천의 고충처리 기동대가 활동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는데요. 홀몸 어르신과 여성 1인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제천시 고충처리 기동대가 홀몸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리미트가 이게 저기 나가가지고 전에 온도 감지를 제대로 못하고 전에 저기. 이번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찾았습니다. 고장난 문부터 방 안팎의 전등 교체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합니다. 뭐 이야기 뭐 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고맙지 뭐. 제천시가 시민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직접 해결해주는 이색 서비스입니다. 수도와 전기, 보일러 고장부터 하수구 정비까지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처럼 생각하니까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려고 고마워하고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도 느끼고 하는 거지. 고충 처리 기동대는 지난 1년간 1,900여 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홀몸 어르신 등 주거안정 취약계층이 5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등은 수리 부품비를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정 주부나 어르신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동대가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고충처리 기동대가 어려운 이웃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쓰세요.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총 51개 공공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내년 27%, 22년 이후 30%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51개 공공기관에서 뽑는 신규 의무채용 지역인재는 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대학교가 9년 연속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2012년부터 동일한 평균 학부 등록금은 427만 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5곳은 지난해보다 수업료를 1.95% 인상했습니다.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 충청권협의회 성과포럼이 충청권 26개 대학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대학 교육의 혁신과 충청권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별 혁신 사례 발표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포럼과 정책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가 내일 개통합니다. 청주시는 오송역 최종 현장 점검을 갖고 개통 준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송역에는 BRT 노선 2개를 포함해 14개의 대중교통 노선이 하루 569회 운영됐으나 방면별 승하차 위치가 달라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가경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20만 원, 청주 가경동 3일 원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80만 원, 청주 가경동 효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5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복대 1동 8통 주민 1동 12만 원, 이동화 씨 해피투게더 노인복지센터에서 각각 10만 원, 민들레 치과의원 청주 가경동 서현약국 김청용 씨께서 각각 3만 원, GS25 복대스타점 2만 원, 청주 가경동 66통 주민 14,000 원, 청주 가경동 퀸즈 미용실에서 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20 강호축 추진 상황 도민 보고대회가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시민공청회와 포럼이 오후 3시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2020년 제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신년회가 오후 6시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증평에서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마중물 떡국 봉사가 오전 11시 30분 증평군 노인복지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도 맑은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서운 추위로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3도, 충주 영하 6도, 제천 영하 10도, 옥천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도 등 3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 일요일에 한 차례 눈이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